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로템 28,600원에 10% 매도하고 20% 들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28,600원에 이제 비중을 이렇게 좀 줄여내셨다고 한다면은 그냥 좀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네. 팔아냈기 때문에 나머지로 조금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덜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안판 거보다는 덜 속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팔아낸 게 정말 잘한 거고요. 이런 자리는 보통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렇게 차트상으로 본다면 전고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뾰족한 구간들이 있어요. 네, 요런 자리들에서 보통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사실상 이제 지금 4만 원짜리만 뚫으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요. 저기를 뚫고 갈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얘는 영업이익이 지금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0억짜리가 막 1,400억, 2,000억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성장하고 있고, 로템이라고 하는 요 기업도 이제 방산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무리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물량으로는 그냥 홀딩 전략을 드려볼 거고요. 홀딩 해가지고 그냥 4만 원 이상까지 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안 가게 되면 3만 1,000원짜리가 무너지거나 3만 500원 정도 자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저는 비중을 한번더 3분의 1 정도 팔아내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챙기는 것을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3만 500원짜리가 무너졌다는 말은 한 2만 7, 8천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 본전까지 다시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좀 이렇게 또1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들고 가셨다가 뭐 28,000원 내려온다든지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네. 사가지고 그 다음 상승에도 또 똑같이 수익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수익을 챙겨놓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또 수익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파동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할 건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마 매도를 먼저 좀 진행을 하셨다는 것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별로 걱정 없네요. 그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